자, 그러면 저희 뉴스 3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는 역시 그 미국과 중국이 무역 협상 15일 관세 부과를 뭐 예정해 두고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결국 오늘 미중 1단계 무역 협상 타결 소식이 들렸습니다. 트럼프가 서명까지 했다. 이런 어떤 분이 무역 협상이야 무역 협상이라고 써놨더라고. 네. 속보로 딱 그 출근하자마자 딱 블룸버그를 켜니까 네. 사인스 업 그러니까 이제 네? 사인스 업 네. 트럼프가 이제 서명했다 이렇게 보도가 최신으로 들어와 있는데요. 사실 이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큰 규모의 합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네.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 아주 디테일한 내용은 아직까지 전달이 안 돼 있는데 네. 대체로 보면 그 우리 예상은 15일에 이 부과하려고 했던 약 관세. 1,600억 달러에 대한 네. 관세 유예 정도만 나오지 않겠냐. 이게 합의라기보다는 유예. 네. 뭐 이런 전망들이 많았는데 이것도 없애버리고 뭐 이제 안 하는 거죠. 네. 안 하고 기존에 부과하던 관세도 한 50% 정도 과감하게 절감을 한다. 저 깎아준다. 뭐 이런 내용이 담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어떤 언론은 빅딜이라는 표현도 좀 쓰고 있어요. 물론 이제 뚜껑을 열어보고 이제 합의문 전문을 이제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네. 어쨌든 기존의 유예 정도로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큰 폭의 합의가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알려지고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일단 대충 이제 그 외신들이 보도하는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15일 시행 예정이었던 1,560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180조 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서 추가 관세를 일단 철회를 하고 그동안 3,6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상품에 부과하던 기존 관세를 최대 50% 인하한다. 왜 25% 올린 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거기서부터 한 50% 이제 인하한다. 이런 게 이제 미국이 이제 양보하는 거고 그 대신 뭔가 이 안전장치를 넣어놨을 거다 이런 네. 이제 얘기가 나오는데 중국이 이른바 중국 쪽의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 관세를 원래대로 되돌린다는 내용이 이른바 스냅백 조항도 합의 조건으로 들어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그리고 네. 중국은 그럼 뭘 하냐 네. 기존의 예상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미국 농산품을 수입해 준다. 그리고 지적재산권 문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양보하는 걸로 합의가 돼 있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어요. 물론 이제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이게 아주 저희가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네. 방송 중에 저희 1시간 정도 방송하는데 방송 중에 조금 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속보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어쨌든 뉴욕 시장이 이런 것들을 반영해서 다우지수가 0.79, S&P가 0.86 그리고 나스닥이 0.73% 각각 상승하면서 네. 3대 지수 모두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유가도 오랜만에 거의 60불 선에 이제 도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장에 과연 이 미중 무역 합의가 어떤 형태로 이제 반영이 될 때 좀 기대를 갖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면도 있는 것 같아요. 어제도 이제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전망 그리고 그러면 이 기반하에서 내년 주식시장에 대한 전망 같은 것들을 우리 정채준 프로라든지 이런 우리 패널 중에 주식 투자를 굉장히 오래 한 분들과 통화를 좀 해보니까 네. 일단 무역 합의가 되면 이 기운으로 인해서 일단의 버블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네. 문제는 이 무역 합의가 버블을 만든다면 그 다음 페이스에서 뭐가 생길 것이냐. 네. 이게 왜냐하면 11월에 선거이기 때문에 네. 이게 너무 빨리 올라버리면 사실은 트럼프한테도 좀 부담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스냅백 부분도 어쩌면 이슈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트럼프 입장에서는 뭔가 안전장치를 가져야 될 거예요. 네. 그 안전장치의 역할이 뭐냐면 11월 대선 때까지 중국을 압박할 수도 있고 혹은 시장을 완전히 이제 과열되게 만들 수 있는 어떤 본인의 어떤 권능 그런 것들로 채워질 가능성이 있단 말이죠. 그것이 아마 미중 무역 협상에 사실은 내부에 있는 가장 중요한 키포인트다. 네. 관세를 어느 정도 내리고 또 농산품을 어느 정도 사는 것들은 표면적으로 중요하지만 그것이 완전 서명해서 뭔가 트럼프가 역할을 할 수 없게 하는 서명은 아마 안 할 것이다.
그 내용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스냅백 조항이 아닌가. 네. 중국이 여러 가지 합의에서 조금이라도 합의를 이행하지 않는다든지 그러면 다시 한번 이 중국 카드를 네네. 국내 정치에도 쓰고 또 본인의 어떤 재선 전략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안전장치로서의 스냅백 조항을 분명히 넣었을 것이다. 네. 이런 판단이 듭니다. 자, 과연 제대로 된 내용들은 저희가 계속해서 뭐 실시간은 나오면 나오는 대로 조금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미중의 무역 협상이 참 오래 끌었는데 일단 1단계로 타결했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예. 자, 그리고 영국 얘기도 잠깐 전해주셨는데 영국 총선에서 출구조사를 해보니까 보수당, 보리스 존슨이 이끄는 보수당이 그렇죠. 과반을 거의 확보한 것 같다. 예.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된 브렉시트 가는 겁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뉴스죠. 왜냐하면 네. 보리스 존슨 총리는 어쨌든 어떤 형태든 간에 빨리 브렉시트를 하려고 하는 입장이잖아요. 네. 그런데 연정 파트너들이 반대를 하고 보수당 내부에서도 일부 반대가 있어서 이제 본인의 어떤 결정을 정치적으로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 그럼 조기 총선하자 네.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출구 조사를 해보니까 보수당이 한 368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출구 조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제1야당인 노동당은요 191석입니다. 그러니까 200석에도 미치지 못하고 또 스코틀랜드 국민당 같은 경우도 55석 이 정도로 이제 제3당이 될 가능성이 많은데 네. 미국 하원 의석 총수가 650석입니다. 영국. 네, 영국. 네. 그러면 이제 과반 기준이 326석이기 때문에 보수당이 368석이 나온다면 과반은 훌쩍 뛰어넘는 연정이 필요 없는 과반을 확보한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 보리스 총리의 어떤 조기 총선에 대한 결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건 너 잘한 것 같다. 그러면 너의 브렉시트 안에 대해서 국민들이 지지한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의회 판세가 좀 달라지고 이 브렉시트도 보리스 존슨 총리의 어떤 이제 결정대로 네. 되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좀 많아지는 그 결과 굉장히 의외의 결과가 나온 거예요. 물론 보수당의 일당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으나 과반으로 과반도 훌쩍 넘는 왜냐하면 326석인데 368석 물론 이제 출구조사기 때문에 네. 이게 정확히 이렇게 나올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보리스 존슨 총리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정치적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다. 네. 이렇게 되면 영국은 뭐 뒤도 안 보고 그냥 브렉시트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가능성이 있죠. 과연 유럽과 영국의 이혼이 예. 어떻게 될지 한번 또 저희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오늘 아침에는 아주 미국, 영국에서 큰 뉴스들이 속보로. 예. 네. 자 그리고 세 번째 뉴스 국내 뉴스 하나 가보죠. 집값이 뭐 올해 참 많이 뭐 작년부터 많이 올랐는데 통계청에 나온 조사를 보니까 신혼부부들이 네. 이 더 집값이 오를까봐 불안해서 집을 꽤 많이 샀고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대출을 꽤 많이 받은 신혼부부들이 많다 이런 통계 조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정프로는 결혼한 지 얼마 됐습니까? 7년 차입니다. 아 그럼 신혼부부는 아니네. 여기까지 네. 신혼 아닙니까? 아닙니다. 최근 5년 내 혼인 신고한 국내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한 거니까 네. 뭐 7년 차다 5년 차다 이런 기준이 각각 다릅니다. 이 조사에 의하면 네. 빠져 있네요. 네. 항상 저희는 마음은 신혼입니다. 네. 작년 11월 기준 최근 5년 내에 혼인 신고한 국내 신혼부부 네. 132만 2천 쌍을 통계청이 분석을 해보니까 이 신혼부부 대상으로 해서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얼마나 있습니까? 이게 5년 차 기준으로 보면 네. 53.2%. 아니, 자가 소유가요? 네, 자가 소유가. 깜짝 놀랐는데. 절반이 넘어요? 네. 그리고 1년 차는 32점. 그러니까 1년 차라는 게 결혼과 동시라는 네, 거잖아요. 그렇죠. 그 부부도 신혼부부도 32.5%를 가지고 있어요. 많이 사네 생각보다. 네, 그 대신 신혼부부 집값을 가지고 있는 집값을 보니까 이게 물론 이제 공시지가입니다. 네. 기준 공시지가 기준으로 1억 5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 집을 가진 신혼부부 비중이 36.6%로 가장 높았고 이어서 6천만 원 초과 1억 5천만 원 이하까지 34.5%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저렴한 집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3억 원 초과해서 6억 원 이하도 15.8%. 이 정도 되면 사실 공시지가이기 때문에 중간값 이상의 네. 이제 집을 갖고 있는 건데 이 신혼부부가 어디에 많이 사는가를 봤어요. 특별광역시 기준으로 보니까 1위가 역시 서울 강서구였습니다.
아, 서울의 강서구. 네. 예를 들면 이게 강서구가 왜 그럴까 보면은 네. 강서구가 직전 한 5, 6년 동안에 교통 여건이 굉장히 좋아진 데죠. 서울의 외곽으로 분류되긴 하지만 어쨌든 네. 이 서울 강서구고 이것도 되게 의외인데 이게 여기 어떻게 이렇게 진입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서울 송파구가 이 송파구? 네. 송파구는 강남 네, 강남 서초 송파인데 네.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물려받은 물려받아서 사준 거지. 그러니까 부모님이 사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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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않겠나. 대신 이제 예상대로 나온 게 인천 서구, 인천 남동구, 인천 부평구 이런 데들이 이제 3, 4, 5위였고요. 아.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이제 굉장히 장거리 출퇴근하는 분들이 많았다는 얘기죠. 지방도 대구 달서구, 세종, 대전 서구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이제 9위가 서울 관악구, 그다음에 서울 노원구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네. 의외로 이제 신혼부부들이 빚을 많이 내서라도 네. 10쌍 중 4쌍꼴로 집을 샀다 이런 건데 이 중에 이제 8쌍에서 9쌍은 빚을 내서 샀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네. 제가 올해 요번 주초에도 그런 말씀 드렸나요? 30대 분들이 만나면 요즘 거의 아파트 아, 집 얘기만 한다. 예. 우리 직원들한테도 좀 물어봤지. 네. 만나면 무슨 얘기하는 거야? 주식 얘기 안 한다는 거예요. 집 얘기. 네네네. 그 증거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데 얼마 전에 우리 저 이상우 대표 한번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동영상을 봤더니 지금 우리가 이게 저 유튜브를 한 지가 거의 1년 다 돼가는데 그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동영상이 지금 조회수 1위예요. 아 그래요? 네. 확실히 부동산에 대한. 네. 거기다가 관심. 우리 저 이 빅히트 나온 지 한 달 됐잖아요. 네. 뭐 잘 팔리긴 해요. 그래도. 네. 근데 사실 금융시장 내지는 경제 일반 혹은 투자에 관련된 네. 예, 주식 투자에 관련된 내용이 많잖아요. 네. 잘 팔린다고 잘 팔리는데 우리 그 한번 출연했던 김학렬 소장이 얘기 나왔거든. 예약 판매인데 바로 1등 해버린 대한민국 뭐, 이 뭐 부동산 뭐.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집에 대한 엄청난 지금 그 욕구 갈망 네. 이런 것들이 젊은 분들이 지금 표출이 되고 있는데 사실 우리 제가 이제 신혼부부 때는 집을 산다는 건 상상을 못했어요. 아 전세 산다? 아니 뭐 돈이 있어도 네. 아니 굳이 뭐 이렇게 신혼부부가 집을 사 그냥 전세 살다가 네, 한 둘 생기면 모이면 네. 그 넓은 집 전세 갔다가 과장급 정도 되면 이제 집을 사지 이런 생각들이 돈이 있거나 없거나 상대적으로라도 돈이 있으면 조금 넓은 좋은 지역에 전세를 얻고 이렇게 네. 됐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집값이 워낙 단기간에 빨리 오르다 보니까 집을 산 젊은 신혼부부와 그렇지 네. 않은 신혼부부 간에 엄청난 갈등 엄청난 양극화가 이제 일어나 보니까 이런 상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걱정은 신혼부부 및 30대 초중반 이런 분들이 이렇게 집에 대한 열망이 있었을 때 과연 이 추세가 집값의 상승이 계속될 것인가 그 부분은 또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네네네. 그래서 다음 주 정도에는 부동산 시장 집값에 대해서 조금 부정적인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 전문을 네. 한번 부르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상우 대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긍정적인 강세론자. 네, 강세론자인데 그때 반응이 좋은 면도 있었지만 다른 쪽 측면도 얘기를 좀 해주십시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네. 그 대표 선수가 누군지는 대충 감을 잡고 계실 것 같긴 한데 네. 저희가 한번 그분도 섭외를 해서 또 다른 측면에서 경고의 메시지 이런 것도 좀 들려드릴까 싶습니다. 네. 항상 모든 사람이 몰릴 때가 참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정프로는 아주 의연하게 집을 안 사대. 한 채 있어서 그런지. 응? 요즘 전세 알아보러 많이 들려보니까. 네. 별로 걱정을 안 하는 것 같아. 아이 뭐 집이야 뭐 나중에 생기겠지. 응? 네. 아, 요즘 이제 제가 전세를 좀 알아보고 있는데 진짜 많이 올라. 전세도 엄청 올랐고요. 응. 이게 이제 전세가 오르면 많이 올랐어요 전세가? 전세가 꽤 비싸요. 그래서 저 살던 데도 사실은 약간 내리려고 그랬었거든요 작년에만 해도. 근데 다시 또 올린다고. 네. 네, 그 정도로 다시 전세가가 좀 오르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 뭐 상가주택 알아보고 있습니다. 상가주택이 뭐예요? 상가주택이라고 그 한 1, 2, 3층까지는 상가고 네. 뭐 5층, 4층 뭐 이런 데는 이제 그냥 집으로 되어 있는 데 있거든요. 그런 데랑 빌라 뭐 이런. 여하튼 데. 내가 진심을 다해서 추천한 지역이 있는데 그 지역은 생각을 안 하더라고. 아, 거기요? 내가 형으로서 야 여기 가면 이 선수는 이제 핀다. 내가 심사숙고해서 추천했는데 말 안 듣대. 아파트는 너무 재미가 없어요. 저는. 너무 자기 보니까 자기 위주야.
자기 마당 있는데 좋아하고 자기 위주야. 뭐. 아이들을 생각해야지. 자, 하여튼 뭐 저희 부동산 얘기는요. 저희 잠깐 쉬면서 좀 더 하겠습니다. 저희...